리세일 밸류가 높고 고장이 적어 한인들 또한 크게 선호하는 일본 자동차 브랜드인 도요타. 이번 리콜 사태로 그 명성에 먹칠을 하면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대 일본 도요타 본사에서 근무했던 한인 스페셜리스트. 급발진을 야기하는 시스템 결함이 다름 아닌 전자장치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리콜 사태는 도요타뿐 아니라 다른 브랜드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이제 토요타만 한 것이 아니고 닛산, 혼다 뭐 전 차종으로 업종으로 이게 전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대규모 리콜 사태를 불러일으킨 도요타 자동차. 최고가를 유지하던 리세일 밸류가 최근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 커스터머들이 원하지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마케팅이 안 좋아요. 더 안 좋죠. 300불 뭐 400불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이에 따라 한인타운 중고차 시장에서도 품귀 현상까지 나타냈던 도요타 차량은 아예 취급이 보류되면서 새로운 풍속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간 자동차 매니아에게 외면받았던 미국 브랜드 그리고 현대, 기아차 등 한국산 브랜드의 약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토요타, 혼다 사실 보더니 이제 좀 다른 차종, 좀 고급차도 중고차를 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차도 좀 저희들이 준비 좀 하고 있어요. 토요타보다도 이제 미국차를 찾는 분들 많이 계시고 저희들 또 미리 스타디 해놓기 위해서.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태가 좀처럼 진정 국면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기화 조짐에 따라 한인타운 중고차 업계 또한 저마다의 생존의 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LA 딘 프라임 뉴스 박성균입니다.